오랜만에 뵙네요, 남철 씨. 갑자기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. 뭐, 그러게요. 제가 제수 씨한테 직접 연락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. 사실 고민했거든요. 순영이 그렇게 되고 기사까지 그렇게 났는데 제수 씨한테 연락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.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죠? 순영이가 저한테 남긴 겁니다.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달라고요. 순영 씨가요?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안 열어봤어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알아볼게요. 저 근데 말이에요.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순영이가 죽기 전에 그 딸의 생부를 찾고 있었어요. 아버지, 아버지 저 좀 좋아주세요. 승규가 옥상에서 떨어졌어요. 같이 죽자고 협박하는 동이 저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죽었어? 모르겠어요. 당장 집으로 와.